안녕하세요. 캐드 고인물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역시 오토리습에 관한 게 되겠는데, NP리습이 되겠습니다. NP는 넘버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에 써둔 것처럼 숫자들만의, 그러니까 2개 이상 합을 기재하고 작성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리습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아래 예제를 보시면 치수 문자는 안 된다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 주의사항까지 같이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연 들어가겠습니다. NP 숫자들만의 합을 기재하기 로드를 해보죠. 넘버 플러스로 알아두면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 자, 일단 제가 이 CAD에서 컨트롤 8번을 누르면은 이 계산기 모드가 실행이 되는데, 이세 개의 합을 알고 싶다. 뭐 암산이 가능하다면 25 곱하기 3 하셔도 되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25 더하기 25 더하기 25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일이 수동 입력을 해야 되는 단점이 생기거든요. 이 빠른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자, 예, 그래서 이 리습이 MP리습이 개발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MP리습 로드를 했으니까 NP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면, 처음에는 텍스트 하이트를 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치수 스타일 1S짜리를 사용한 것이니까 치수 문자의 높이가 지금 3 정도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다가 제가 기재를 하려고 하는데, 텍스트 하이트를 지금 지정하는 옵션이니까 그냥 엔터를 치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객체 선택하라고 하는데 위에 세 개만 제가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직 이 치수가 풀리지 않은, 폭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세 개를 치수 문자만 딱 선택한다고 해서 걸치기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0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치수 문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본 객체를 보존하고 이 숫자 세 개의 합만 알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자, 이거를 치수 세 개를 선택하시고 합을 구하고자 하는 것만 선택하셔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하시고 요 놈을 MT와 DT 모두 적용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객체는 안 되는 거죠. 숫자 외에 다른 거안 되는 겁니다. 이거 세 개를 복사해서 익스플로드 폭발을 시켜놓고, 뭐이 치수에 해당하는 것만, 치수 선에 해당하는 것, 치수 보조선에 해당하는 것만 지우셔도 되고요. 선택을 잘 하시면 쉽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NP 리습 적용하고 텍스트 하이트는 2.5 그대로 가고, 이세 개를 선택할 때 걸치기나 윈도우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 개만 딱 선택하시고 스페이스바 땅 쳐주면 바로 75라고 이렇게 뜬단 말이죠. 자, 이거 다시 한번 NP리습을 실행시키고 텍스트 하이트 2.5로 고정하되, 만약에 여기 숫자가 아닌 다른 것까지 이렇게 걸치기로 선택이 되어버리면, 자, 스페이스바를 딱 눌렀을 때 잘못된 인수 유형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숫자들만이라고 제가 이 조건을 걸어둔 이유는 바로 숫자들만 선택해야 이 리습, MP리습이 제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MT와 DT 모두 적용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 지금 제가 이거 폭발을 시켜 놨는데,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 MT, 이 문자 편집창이 뜨게 됩니다. 자, MT는 이세 개를 딱 선택해서 익스플로드를 한번더 하면 이게 DT 모드로 바뀌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다시 MP리습 들어가서 텍스트 하이트 2.5로 고정하고, 객체를 세개 선택해도 MT에서 DT로만 변경됐을 뿐 MP리습을 적용하는 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본 객체를 폭파시켜 놓고 쉽게 합을 구하는 방법은, 그러면 이걸 다 선택하셔가지고 익스플로드 한번 해 주시고요. 자, NP리습 실행시키고, 텍스트 하이트는 이번엔 좀 크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5로 지정을 하고, 객체를 선택할 때 하나 선택하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게 유사 선택이 돼야 되지만 이게 잘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이런 면모도 떠른다는 거. 그래서 미리, 자, 이거 선택해서 지우시고요. 자, 일일이 숫자들만 선택해야 되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세 개는 걸치기로 선택하고, 하나, 세개 선택했으니까 넷, 다섯, 여섯,
7번째까지 이렇게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땅 치면 이 모든 합계를 여러분들이 직접 정해서 합계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숫자들만 선택하시는 걸 잊지 않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수 문자는 이미 그룹으로 결합되어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드 명령어와 함께 조합해서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자, 여기까지 MP 리스비였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